애기뽀. 애기뽀? 와, 처음 본다. 애기뽀 영통 올 때. 오, 영통. 와, 크다.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막창. 야, 요거는 이제 막창인데. 야, 1kg 육치장에 가면 순대도 있고 곱창도 있고 편육도 있고. 편육도 있고? 네, 편육은. 우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장에 가면 딸내미. 아, 딸내미입니다. 오늘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요. 아, 또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시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경동시장 안쪽에 황해도 순대. 와, 여기 좀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순대도 팩으로. 네. 포장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오, 네네. 순대도 팔고. 와. 이게 몇 킬로예요, 사장님? 1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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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황해도 순대. 나 지금 찾아왔어요. 이야, 많다. 곱창인데? 아, 돼지 곱창? 오, 오, 곱창 저렇게도 파는구나. 이야. 이야. 순대가, 오, 많다. 사장님, 포장된 순대는 한 개에 4,000원이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머리는 12,000원, 한 마리에 12,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사장님? 오소리 감수 5,000원. 4,000원. 아, 그렇구나. 이야.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애기뽀. 애기뽀? 와, 처음 본다, 애기뽀. 와. 3분에 5,000원. 아, 근에 5,000원? 요거는? 그렇죠. 까는 건 다 400g. 오, 400g. 야, 그리고 요거는 저희 순대 먹을 때 먹는? 내장. 내장들. 허파 염통. 오. 염통. 맞아요. 염통. 간. 간은 얼마예요? 간은 2,000원이에요. 간은 한 덩어리 2,000원씩. 와, 이거 크다. 와, 크다. 오, 2,000원. 이거 허파는 3,000원. 허파는 3,000원? 와, 사장님, 여기 저번에 보니까 택배도 막 나가더라고요.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택배는 얼마부터 돼요, 사장님? 3만원부터 택배 돼요. 3만원부터, 네. 택배비는 4,000원. 여기 황해도 순대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볼게요. 010-5594-3222. 여기 황해도 순대 전화하시면은 3만원 이상부터 택배도 다 가능하다고 하세요. 네, 맛있는 거 많아요. 아침에는 사장님 몇 시에 오픈해요? 저희요, 이래가 네. 나오는 거는 5시 전에 나오는데. 네네. 7시 반 정도 돼야. 네네. 아, 아침 7시 반부터? 네. 오. 아, 그렇구나. 야. 아, 따끈한 거 준비하실 분들은 일찍 나오시면은 보실 수 있겠다. 그쵸? 와, 그러겠다. 야, 편육도, 와. 와, 이렇게 다 포장 다 돼 있어서, 오, 너무 좋다. 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사장님, 편육은 얼마예요? 편육은 여기 2근이거든요. 아, 2근? 네, 기름 네. 빼고 늘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2,000원. 요거 작은 거는 1근짜리 6,000원. 아, 네. 요거 작은 것도 있어서 네. 또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실 때는 요거 좋겠다. 아, 이거 요거 괜찮다. 안 뜯으면 냉장 보관 한 달. 아, 냉장 보관 한 달? 냉장. 오, 좋다. 네. 와, 여기에 대창 곱창도 있어요. 다 있어요. 와. 이거는 막창. 막창. 네, 막창. 야, 막창은 얼마예요? 막창은 한 근에 400g에 7,000원. 7,000원? 네. 요거는 이제 곱창인데, 곱창은 1kg씩. 1kg에 9,000원. 9,000원? 네. 아, 여기에 돼지 껍데기도 있다. 껍데기도 있어요. 와, 없는 게 없다. 황해도 집. 껍데기 야. 1kg 6,000원. 1kg 6,000원? 네, 야, 손질도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럼요. 바로 가서 그냥 요리만 하면 되겠네요? 네. 와, 좋다. 와. 이제 택배 갈 땐 다 진공해서 가요. 오, 택배는 다 진공 포장. 머리도 와. 이렇게 진공해서 가죠. 네네. 네. 와, 너무 좋은데? 와. 택배 받으시는 분들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네. 네. 야, 이거는요, 집에 가셔서 요대로 포장 그대로 넣어서 10분 내로? 10분 내로 네. 삶으시면 쫀득하게 먹기 네네, 좋다는 맞아요. 거죠? 와, 그렇구나. 10분 넘으면 창자가 네네. 약해져가지고 터지니까. 아. 또 덜 삶으면. 네네.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해지지 않으니까. 네네. 떨어지고.
좀 씹히죠, 당연히. 아, 아 그러면 10분 내로. 응, 10분 네. 내로. 아, 좋아요. 사장님이 너무 예쁘게 말씀도 잘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저희는 순대랑 요거 하나 사갖고 봐야겠다. 요거. 이거 뭐였죠, 사장님? 염통. 아, 네. 그럼 염통이랑 순대랑 한번 사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쪄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시장에 가면 구독자님들에게 아, 황해도 순대 소개도 한번 해주셨는데 인사도 하실 겸 저희 노래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사장님, 시장에 가면 순대도 있고 곱창도 있고 편육도 있고 편육도 있고? 네, 편육은 우와, 편육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황해도 순대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대박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집에 와서 순대 한번 삶아보고 있는데요. 알려주신 대로 딱 10분, 10분 삶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분 정도 됐는데요. 보글보글 잘 끓고 있어요. 오, 눌러보니까 오, 말랑말랑해요. 오, 10분, 10분. 그러면 꺼내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10분 정도 삶으니까 끓으면서부터 10분 저는 끓으면서부터 10분 했는데 엄청 찰져요. 이거 지금 1kg짜리가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와, 순대로 이렇게 3접시 나올 것 같아요. 많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도 여기 황해도 순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